남친에게 보낸 카톡의 일이 사라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의심이 듭니다. 일이 사라져도 답장이 오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뭐하고 있는 거지? 하며 부정적으로 상상합니다. 연애할 때 사랑이 깨지는 이유 중 가장 싫어하는 1순위, 집착. 연애할 때 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들 속에서도 여러 집착이 있습니다. 과연 이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아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고민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집착은 상대가 고통스럽든 슬프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소유함으로써 나만 행복하면 만족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집착이 일어나는 유형과 이유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3가지 다뤄보겠습니다.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1. 자존감이 낮을 때 집착이 시작될 수 있다. 자존감의 의미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닌 내가 나를 스스로 평가할 때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감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 못난 사람으로 자주 느끼거나 생각할 때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때처럼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집착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가 못났는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줄까? 사랑을 나는 확인받아야겠어. 왜냐하면 날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아 하는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집착은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상대를 계속 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색안경을 쓰고 조금이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순간인 것 같으면 어떻게든 내 예상에 맞았어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상대도 나도 지쳐서 결국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더 사랑해주고 그리고 스스로 존중해준다면 집착은 좀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나를 늘 긍정적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책 자존감 수업의 저자 윤홍균 교수는 자존감은 살면서 한번 얻어서 평생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낮아졌다 올라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나의 자존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집착은 이기적인 소유욕이다. 미저리라는 영화 아시나요? 어떤 소설가의 광팬이 소설가를 감금하고 자기 마음대로 소설가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도망가려고 하면 다리를 부러뜨리고 다시 정성껏 보살펴주지만 소설가의 자유를 구속하고 오직 본인만 만족하는 이기적인 사랑의 끝, 스토커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집착의 핵심은 상대는 내 마음대로 따라와야 하고 나를 사랑해줘야 하고 내 소유물이고 나 혼자 만족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상대방을 위해주는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사랑은 내가 불편함을 무릅쓰고 남을 먼저 생각해주는 것이 사랑이죠. 내가 미친 듯이 추워도 상대에게 겉옷을 내어주고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설거지를 대신하고 내가 힘든 일을 하고 있어도 힘들게 번 돈으로 아들, 딸이 치킨 먹는 모습을 보면 행복한 것이 바로 사랑이죠. 반면 타인의 기분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가 만족하고 행복한 것에만 완전 몰두해 있는 상황, 상대는 어떻게 느낄지를 아예 인지도 못하게 되는 상태, 내 말과 행동이 상대가 좋아할 것이라는 착각, 모두 집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대화가 잘 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불편해 라고 한다면 아 미안해 불편했구나 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반면 아니야 넌 불편하지 않아 라고 자신의 생각만이 전부인 양 꽉 막힌 사고는 문제가 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믿어주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완전히 나와 다른 개인으로 보고 존중해줘야 한다는 인식을 다시 가지면 좀 더 집착은 멀어질 것입니다. 3. 집착은 애착 불안이다.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면 우리는 애정결핍이라고 합니다. 애정결핍은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계속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집착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더 받아야만 한다는 인식은 사랑이란 것은 남에게 받아야만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형태로 잘못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기준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원하는 만큼 사랑을 갈구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사랑받는 행동과 말투를 자신이 원하는 형태와 양만큼 요구하고 원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난 너를 사랑해가 아닌 난 네가 필요해가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사랑과 상관없이 그냥 채워지면 만족, 안 채워지면 불만족인 상태입니다. 이렇듯 못 채워진 사랑은 불안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상태를 싫어하고 불안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많은 것을 바라게 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급격히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가 주는 사랑의 양을 문제 삼는다면 관계는 늘 떠나고 만나고 하는 일이 반복될 겁니다. 이때는 그동안 내가 사랑에 대해 받는 사랑만 해본 것은 아닌지, 나의 결핍을 상대에게 이기적으로 갈구해서 상대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요리를 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시간 들여 고생하지만 상대가 맛있게 먹어주면 내가 먹지 않아도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희생의 기쁨을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것이 곧 사랑을 느끼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랑의 주체로 거듭나는 경험을 해보시면 우리는 집착의 색안경을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계절처럼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서로의 온도가 꼭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편견을 버릴 때 사랑의 이해는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